안녕하세요, 실버 PD입니다.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. 자, 제가 오늘 찾은 것은 코타키나발루의 그 랜드마크라고 그러죠. 원래 본래 이름은 시티 모스크입니다.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색깔이 이렇게 파랗다고 해서 보통 블루 모스크라고 얘기하는 시티 모스크에 찾아왔습니다. 오늘 금요일 날이어서 오전에 예배가 있어서 오전에는 저희가 그 관람을 할 수가 없고 2시 이후에 관람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오후 시간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한국말도 제대로 몰라. 모스크 담장을 오르지 마라. 반말로 써 있어. 자, 코타키나발루에는 사실 이 모스크가 유명한 게 뭐 블루 모스크, 그 다음에 핑크색을 띠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뭐 핑크 모스크 뭐 이렇게 있지만 사실 이 이슬람 사원은 코타키나발루에 굉장히 많습니다. 제가 언뜻 듣기로는 한 30여 곳 이상이 되는 그 모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코타키나발루 시내하고 굉장히 가깝고 또 굉장히 또 아름다워서 아마 이쪽을 아마 대표 랜드마크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모스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지금 블루 모스크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입장이 또 안 된다고 그러네요. 입장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밖에서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블루 모스크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. 오늘 금요일이고 예배가 있는 날이어서 오후에 왔는데 입장료밖에 안 받더라고요. 의복 빌리는 비용도 안 받고.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입장이 좀 불가한다고 해서 의복 의상값을 안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아쉽긴 하네요. 실내에 들어가서 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. 어쩔 수 없이 밖에서만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. 워낙 날씨도 덥고 무더운 날씨여서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. 자,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. 여기 지금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가이드들이 오면서 하는 얘기가 얼마 전에 여기 이 모스크에서 중국 댄서들이 여기서 섹시춤을 춰가지고 코타키나발루 그 경찰들한테 체포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와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던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오는 가이드마다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설명을 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
좀 경건한 이런 모스크에 왔으니까 그런 거에 좀 조심해달라. 뭐 그런 의미로 그런 그 사건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너무 더워서 이제 저희도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코타키나발루 블루 모스크, 시티 모스크에서 실버 PD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Thank you.